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원 단감 축제에 오는 가수는 저 오유진 한 명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랑 140만 유튜버가 또 계시대요. 네, 제 에? 알겠어요. 네. 14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제 개인 유튜버가 지금 3만 2천 명 정도, 조금 잽이 안 되게 좀 많이 작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오유진TV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제 개인 유튜버가 나오거든요. 아시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셨으면서요. 네, 제 개인 유튜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한 만 명 정도 더 많이 오셨을 텐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저 오유진을 검색하시면 그 채널을 구독하시면 제가 조금 더 쏠쏠하게 가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여서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 곡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진성 선생님의 가지마라는 곡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가수 입장에서 조금 그래요. 아시죠? 그치, 이렇게 해야죠. 그럼 두 번째 곡으로 가지마라는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손바닥 위로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창원 단감축제에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스타일을 조금 신경 썼어요. 이 상의가 이 단감 색깔 옷을 제가 입고 왔는데 어떻게 예쁜가요? 확실히 예쁘다고 물으니까 대답이 많이 나와서 조금 좋네요, 기분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단감을 엄청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단감축제 온다고 해가지고 조금 단감을 사보려고 제가 가격을 조금 살펴봤더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5kg에도 2만원, 3만원을 하던데 여기 현장에 또 단감을 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여기 현장에서 파는 단감이 제가 일찍 와서 둘러보니까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가격이 참 싸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 무대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실 때 한번 여기에서 파는 단감을 사보시면 오늘 아주 일이 술술 풀리고 이번 연도는 아주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단감을 사가주실 거죠? 여기만 자꾸 사온다 그러고 여기는 안 사오면은 사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다음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연령대가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10대 친구들부터 이제 어르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까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나온 미스트롯3를 봤다 하시는 분들 박수 함성! 역시 자랑스럽네요. 제가 미스트롯3에서 신곡을 받은 게 있는데 혹시 그 회차도 보셨을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저를 실물로 보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예쁘잖아. 맞아요. 제 노래 중에 예쁘잖아 라는 노래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창원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세 번째 곡으로 예쁘잖아 라는 곡 들려드릴 건데 준비되셨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뒤로도 엄청 재밌고 신나는 노래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세 번째 곡인 예쁘잖아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아닌 사람한테
아직 중학교 3학년인데 갑자기 노래를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니까 여기 계신 아버님 아버님들은 에?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중학교 3학년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인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다가 춤을 추니까 점점 세월이 흘러가서 그런지 힘든데 물을 한 모금만 조금 마셔도 괜찮을까요? 이게 또 겨울이라서 입안이 또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한번 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제 노래 중에 예쁘잖아 라는 곡이었는데 너무너무 예뻤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행사에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앞머리를 조금 잘랐거든요. 근데 제 앞머리를 드라이를 한 30분, 1시간을 했는데 여기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앞머리가 자꾸 날아가는데 예쁘게 잘 나오고 있죠? 너무 예뻐요, 어머니. 아이, 감사해요. 그런 소리는 조금 다른 사람한테 소문도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곡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수라 선배님의 환희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이 노래를? 그러면 제가 가끔씩 행사장에 돌아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 제가 마이크를 넘기면 많은 분들이 못 따라하시는 경우가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걸 대비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환희를 불러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노래가 이젠 나의 기쁨이 되어주어 이젠 나의 슬픔이 되어주어 여기만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쉽죠? 너무 유명한 노래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해주실 것 같은데 또 막상 노래 들어가면 박자가 어렵거나 음정 박자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나의 기쁨이 되어주어 이젠 나의 슬픔이 되어주어 갑시다. 하나 둘 셋 이젠 나의 기쁨이 되어주어 이젠 나의 슬픔이 되어주어 창원 시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시는데요? 제가 사실 걱정을 하고 한 두세 번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이면 너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희라는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신나게 노실 분들과 박수 하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잠시 미아 방송 하나만 하려고 내가 올라왔어요. 아, 네네. 그러면 네. 일단 R을 찾자. 일단 R을 찾으십니다. 누구 R를 해버렸어? 누구 R을? 그러니까 잠시 안내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유 5살 아이고요. 노란색 호피 무늬 상의를 입고 있고 검은색 바지 그리고 남색 크록스를 신고 있습니다. 예, 좀 신경을 좀 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축제에서 저희가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나랑 아빠랑 함께 왔다고 합니다. 우리 배지유 5살 남자아이거든요.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일단 아이는 저희가 찾을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방금 환희를 들려드렸는데 이 곡이 사실 마지막 곡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떤 아이가 없어져가지고 부모님을 찾아야 하는데 못 찾아가지고 아이는 꼭 찾을 수 있기를 제가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곡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트로트 메들리를 준비했는데 세 곡을 엮어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세 곡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처녀 뱃사공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곡, 날 바랜 남자라고 아십니까? 마지막 곡은 저의 치트키입니다. 진또배기 아십니까? 역시 진또배기가 조금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어린 친구들도 많이, 저도 물론 어리지만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트로트 메들리 들려드리고 전 무대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이니까 신나게 엉덩이 떼실 분들은 엉덩이를 떼고 허리 펴고 다 같이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서버에 박수! 오.
싫으시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